이 영화의 정서를 갖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. 저기 언니, 혹시 이따가 저도 같이 묻으실 건가요? 왜 내가 널 묻을 거라고 생각해? 아니, 뭐 이쯤 팠으면 된 것 같은데 계속 파시니까 혹시 2인용인가 싶어서 신경이 좀 쓰여요. 아, 조은지 씨의 또 이 생활 연기. 맞아요, 진짜. 조은지 씨랑 추경희 씨와의 그 조합이 남다른 것 같아요, 정말. 그래서 스핀오프가 나오길 바랬었어요. 최강희 씨랑 조은지 씨랑 둘이 해서 또 다른 영화가 나오길 되게 바랬던 사람 중에 하나. 아니 그 땅 파는 장면에서는 뭐 애드립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?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애드립을 잘 하는 편이 아니에요. 즉흥 애드립은 잘 못 하는데 딱 갔는데 맘만 그 크레인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. 근데 이 길이가 내가 이걸 대사가 다 끝냈는데도 올라갈 것 같아서 되게 조마조마했던. 와, 이 언니는 다 진짜 뭐라도 말해야 되는데. 아, 그래서 그럴까? 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펜싱 한번 해보세요, 언니. 그러면 그럴까? 막 이런 정도. 예! 언니 펜싱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. 한번 해봐요. 그럴까? 그러면 오정세 배우님은 어떠세요? 이 영화에서의 최강의 배우님의 연기. 제가 알기로는 오정세 씨가 많이 이렇게 배우는 관계로 제가 알아요. 저한테 도움되는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해줘요. 그러니까 뭘 연기의 시작이랑 끝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로 시작을 대사가 써 있었으면 안녕하세요가 이제 연기의 첫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시작이 아니라 이 시작은 이 여기부터다. 저는 저한테는 연기적으로는 되게 많이 도움. 정말 그렇겠네요.